어젯밤에 오랜만에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 새벽 한 2시 반.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밀려있던 내용들 다 정리했어요. 자유 게시판도 다 검토했고요. 답변할 거다 했습니다. 어제 좀 일찍 잘까 하다가요. 한 11시 반쯤에 11시 아니 11시 좀 넘어서요. 이렇게 어제 업로드된 거 보다 보니까 댓글이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3,750회입니다. 아직도 뒤에서 박으면 뒤차, 무조건 뒤차 100%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저는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올렸었던 거. 내용 한번 보시죠. 그 사고 영상 같이 보실까요? 제한속도 시속 90km 도로입니다. 43번 국도. 저 앞에 차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그냥 말고요. 앞에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 상대 차가요. 제한, 블박차는 여기 속도가 나옵니다. 79에서 이제 80을 넘습니다. 80을 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들어왔고요. 이때 브레이크 움켜지죠?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몇초 걸릴까요? 1, 2초 좀더 걸리네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상대차 브레이크 들어왔을 때, 이때죠. 브레이크 들어왔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얼만큼 가서 멈추는지 보시죠. 요거 흰색 한 칸. 한칸반 가서 멈추네요. 국도는 흰색 선하고 그 공간하고 합치면 13m입니다. 한칸 반이니까 20m 만에 멈췄으니까, 아까가 시속 한 88까지 올라갔었어요. 브레이크 들어올 때는 88, 87, 브레이크 들어오기 전에는요. 네. 88, 87로 가다가 브레이크 누르면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 잡아버치면은 결국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앞차는 뒤차 100%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뒤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래도 앞차랑 간격을 두고 가고 있었는데 거길 들어와갖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급제동하면 어떡해요? 이건 앞차에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차가 차선 변경 들어올 때, 차선 밟을 때, 그때부터 저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가 들어올 때도 바로 브레이크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차는 앞에 간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쭉 빠져줄 줄 알았는데요. 그 차가 들어오면서 그 앞에 차들 브레이크 잡는 거 저는 안 보였고요. 그래서 앞차에도 잘못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뒤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55%, 앞차에게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죠. 최소한 앞차에게 20, 30%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마음은 앞차 50%. 네, 그렇게 제가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3,750회죠. 근데 3,750회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한 변호사가 못본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변호사, 지난번에, 먼저 투표할 때요. 투표할 때 그때도 내 지적했는데, 그때, 왜 그때 미리 그걸 못 보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올렸느냐. 그때는 제가 투표에 대한 거, 저는 투표 결과만 봤지, 댓글은 안 봤습니다. 저는 댓글을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어요. 하루에 12개 내지 15개 올리는데 그걸 어떻게 댓글을 다 보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도 어쨌든 한 10개 툭툭 넘겨서 볼 때도 있고요. 어쨌든 댓글을 못볼 때도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제가 좀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런 사고는 제가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뒤차 무조건 100%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죠. 그러면서, 아니, 한 변호사도 못 보고, 모자이크 담당도 못 보고, PD도 못 보고, 업로드 할 때도 못 보고, 도대체 뭐 했느냐. 그리고 한 변호사는 실수를 인정해야지, 실수는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변호사 모습에 실망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게 뭔가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요. 요거요. 아프리카 TV래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아프리카 TV에서 나온 소리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운전자가 이 아프리카 TV 보느라고 유튜브 보느라고 아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는 다르죠 참 같은 거죠 예 그거 그래서 여기 켜놓고 저 스마트폰 저 켜놓고 저거 보느라고 앞을 못 봤네 그러니까 뒷차 100% 잘못이지 전방주태만이지 그걸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요거요 소리 들리죠 아프리카 TV 네 여기 얼굴이 조금 보이는데 뭐네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나 혼자서 뭘 얘기하네요. 자, 앞차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와서 가다가 급제동 꽝. 아, 저는 저게 아프리카 TV인 걸 몰랐고요. 저는 저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라디오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라디오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되게 거치하고 다니면서 그걸 내비게이션도 쓰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설령 아프리카 TV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저는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무슨 야구 경기 하듯이 뭐가 공이 날아가고 또 무슨 드럼에 사람이 변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로 가만히 있네요, 여기 가만히. 지난번에 저한테 올라온 그 영상 중에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TVN 한국교통방송에 한문철의 교통법률 듣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제가 한국교통방송 서울을 빼 나머지 전국의 교통방송에 12시 땡 하면 제 목소리 나옵니다. 3분짜리. 아, 11시 57분부터. 그거 딱 끝나면 그다음에 뉴스 나오죠.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 만 13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제 목소리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고 한문철 TV 보고 있었습니다. 예? 운전하시면서 한문철 TV 보시면 어떡하냐? 아, 예, 그냥 저는, 아, 운전할 때 눈으로는 안 보죠.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귀로만 듣는 분들도 계시죠.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분한테. 예, 그래서 아프리카 TV 보느라고 전방지를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어떤가요? 했더니요. 3,750회 투표 결과를 올렸는데요. 블박차 운전자가 아프리카 TV 켜놓고 시청하느라고 전방주 태만이었기에 사고 난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네요. 어떤가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화면이 화려하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거기 쳐다볼 필요가 없는, 그냥 썰 이야기입니다. 썰 방송. 이야기 방송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면 돼요. 라디오처럼 듣는 유튜브 채널로서 시선은 화면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 올라온 채팅들인데 제가 그걸 볼 정도로 눈이 시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문철 TV 구독자분들도 운전 중에 유튜브 한문철 TV를 틀어놓고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 저는 그 오디오가 라디오 소리인가 생각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재투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투표할 때는 아프리카 TV 켜놓은 거 저는 그걸 신경도 안 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인지 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올리면 되느냐. 전문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겸허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투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켜놨습니다. 거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귀로만 들었는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재투표합니다. 아프리카 TV가 여기 켜있어요. 네. 이걸 감안해서, 뒷차 100%다. 아니야, 그래도 앞차 얘기 일부 잘못이 있다. 지난번에는 55대 44였죠. 예. 그러나, 이번엔 어떨까요? 지난번 투표 결과, 55대 44. 다시 한번 볼까요? 무조건 뒷차 100%다라는 의견이 55%. 앞차에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44%. 거의 1900여 분께서 참여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를 켜놓고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인지 그냥 들으면서인지 근데 또 그걸 갖다가 보지 않았다는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댓글 없이 투표만 해보겠습니다. 요 아프리카 TV 이걸 감안해서요.
아프리카 TV를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보느라 앞을 못본거 아니냐. 그래서 뒤차 100%여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면 1번. 아, 저 아프리카 TV, 지난번에는 못 봤어. 근데, 그래도 앞차기도 일부 잘못 있는 것 같아. 그러면 2번. 재투표해 보겠는데요. 그런데요, 100대 0이냐, 100대 0 아니냐가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좁은 공간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그 앞차랑 간격이 좁아지면 미리 브레이크를 잡아줬더라면, 미리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보고 뒤쳐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근데 쭉 가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탁 잡으면은, 뒤차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재투표 결과 설령 99%가 뒤차 100%라고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안 바뀌어요. 제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저를 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저렇게 들어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는 게제 소신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뒤차 100% 잘못이다. 이거는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얘기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무조건 뒤차가 100% 잘못이다. 뒤차 가해 차량이다. 그런 경찰청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잘못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철 TV 3213회에 제가 상세히 설명한 게 있는데요.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고요.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차를 봐야 된다? 아니, 그 앞차랑 들어가서 가까워지면 미리 브레이크 잡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마시라. 아, 뒤에서 큰차 하나 들이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차 무조건 100% 아니다, 당! 그런 당을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재투표는 해보는데요. 설령 55대 44가 아니라 99대 1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들어가면서 좁은 공간 들어갈 때 조심해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뒤차 100% 잘못 아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앞차 브레이크 들어와서 한 5, 6초 지났는데 그냥 그 들이받았다. 그럼 뒤차 100%죠. 근데 짧았다는 얘기죠. 뒤차로서는 아, 저렇게 갑자기 브레이크 잡을 걸 생각 못 했는데 그냥 쭉갈줄 알았는데 그 뒤차로서는 골탕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고 설령 100대 0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100%가 뒤차 100%를 하더라도 저는 앞차에게 최소한 20, 30%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튼간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기고 지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생각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아, 한 변호사는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55대 44가 99대 1이 될지, 100대 0이 될지, 재투표해 보겠습니다.